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여자 마녀유 실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부천역과 가까운 신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총 1개동이고요. 15층까지 되어 있고 총 29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파격적인 조건이라서 빨리 나와 봤습니다. 완전 무입인데요. 얼마나 무입이냐? 취득세까지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연락을 주셔야 할 겁니다. 위치 소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천역을 가까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보 10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사역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해선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천역이 가깝다 보니까 마트, 상권, 문화생활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군 또한 모두 다 가깝게 위치를 해 있고요. 그래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집 앞에 바로 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파격적인 조건이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서 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딱이 집. 내부 전실로 들어왔고요.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4칸인데 3칸 정도는 허리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 띄움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높이가 높아서 발목 높은 신발까지도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는 신발들 안쪽으로 넣으시고 전실 공간 넓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단차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 먼지 한 번 더 차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는 어디 있느냐? 뒤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여기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한 번에 껐다 켰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집 중문은 독특하게 폴딩 스윙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리는데 저는 앞으로 당겨서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보면 우리 집 바닥 확인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처리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방 차별 없이 강마루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메인 욕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고요.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그리고 샤워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차별적으로 샤워 공간으로 쓰시면 건식, 습식 자체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반, 그리고 터치 거울, 세면대, 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 확인을 했고요. 독특하게 또 우리 집 문은 계십니까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다면 문 벌컥 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화장실 오른쪽으로 우리 집 대장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방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집 대장방 사이즈부터 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방 사이즈 3320에 앞쪽으로는 3200, 그러니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구조고요. 뒤쪽으로 채광창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이시면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나와 있고요. 가운데로 깔끔하게 중앙등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부부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부 욕실 마저 확인을 해볼게요. 부부 욕실 메인 욕실과 마찬가지로 테라조 타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문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십니까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기가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변기 위로 이렇게 거울형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세면대랑 샤워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약간 긴 부부 욕실이거든요.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쁘실 때는 화장실 두 개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부 욕실 되겠고요. 안방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 다음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옆쪽으로 이렇게 아쿠아유리 처리된 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공간은 팬트리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팬트리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은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DP가 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쿠아유리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문 딱 닫아서 사용하시면 더 깔끔한 집을 재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집 2번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방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2번 방 사이즈 2550에 2500 나오는 사이즈고요.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방에는 다용도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 문이 또 독특합니다. 이렇게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시고, 지금 요거는 전시 상품이에요. 여기에 수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워시타워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픽스창 위로 환기창이 나와 있으니까 뭐 건조기 돌리실 때는 위에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철문이 나와 있는데 철문 안쪽으로는 실외기랑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나가서 다음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에서 나가면 바로 맞은편에 우리 집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이렇게 문이랑 깔맞춤된 냉장고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냉장고 위쪽으로 쫙 상부장 그리고 중부장까지 수납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하부장 공간 역시 넉넉합니다. 상부장, 중부장, 하부장 원톤으로 되어 있어서 더 깔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 식탁 등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여기를 식탁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의자만 한 4개 정도 준비해서 식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위로 늘어놓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우리 집은 린나이 3구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어요. 위쪽엔 당연히 메리평 후드가 들어가 있고요. 제 뒤쪽으로는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설치해놓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모두 다 본 것 같아요. 짜임새 있게 모두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는 주방이었고요. 그럼 주방 오른쪽에 있는 3번 방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방 사이즈부터 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집 3번 방 사이즈 2450에 2450 나오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이즈고요. 아늑하게 침실로 쓰기에는 너무 적당해 보이고요. 뒤로 남향의 채광이 톡톡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3번 방인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번 방까지 봤으니까 거실로 나가서 우리 집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로 나왔고요. 남향이다 보니까 뒤쪽 채광이 어마무시합니다. 등이 따뜻하고요. 거실 천장으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열 교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워 쇼파 보면 구분은 없는데 여기 이 부분이 약간 포인트로 템버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취향에 따라 TV 놓고 소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 폭만 좀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거실 폭은 3550 나오고요. 뭐 75인치까지는 물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소파가 4인 소파가 DP가 되어 있는데 벽 사이즈에 딱 맞아 보여요. 스마트 시스템 IoT 비디오폰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조절 가능해 보이고요. 보일러도 밖에서 아예 켜고 들어오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위치적으로도 부천역이랑 가까워서 출퇴근하실 때나 아니면 마트 이용하실 때, 문화, 상권 이용하실 때도 편리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우리 집의 장점은 세금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목돈이 없으신 분들도 집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금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가진 돈이 없어도 집을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빵원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은데 정말 세금까지 지원을 해드리니까 빨리 전화 주셔서 집 보러 나오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